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지 않을까 하다, 뭐뭐지 않을까 싶다, 뭐뭐가 아닐까 하다, 뭐뭐가 아닐까 싶다, 이런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투, 분위기, 억양이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냐면요, 뭐뭐지 않을까 해요, 뭐뭐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투, 이런 분위기, 이런 억양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것은요, 추측을 하는데 퍼센티지가 좀 낮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maybe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래서 확실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추측이 아니라 아마도 혹시 이런 느낌으로 퍼센티지가 낮을 때 이런 표현, 이런 문법을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설명을 보면요. 앞에 말에 나타나는 내용이 불확실하게, 즉 퍼센티지가 낮게 추측하거나 또는 그 내용대로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 퍼센티지가 낮은 추측이다, 그리고 걱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옷은 저에게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클 것 같아요. 좀 클 것 같아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확률, 퍼센티지가 좀 낮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걱정합니다. 좀 클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집은 노인들이 살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편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추측의 느낌도 들어가 있죠. 자, 이 책은 외국인에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의미도요.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추측을 하는데 퍼센티지가 좀 낮아요. 이럴 때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요, 저희 아이가 5살이 됐습니다. 이제 영어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상담을 합니다. 5살이요? 5살이면 좀 빠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걱정을 하고요. 또 추측을 하는데 퍼센티지가 낮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를 시작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빠르다, 너무 일찍이다, 이런 의미죠.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오늘 우체국에 가야 되는데요. 지금 5시예요. 5시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체국이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요, 벌써 문을 닫지 않았을까요? 안 왔을까 싶은데 그냥 내일 가는 게 어때요? 아, 지금 닫았어요. 분명히 닫았습니다. 닫았을 거예요.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마도 닫았을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하게, 퍼센티지가 낮게 추측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벌써 문을 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요. 자, 오늘 배운 표현은요, 뭐뭐지 않을까 하다, 뭐뭐지 않을까 싶다, 뭐뭐시 아닐까 싶다, 뭐뭐가 아닐까 하다, 이 문법이었습니다. 불확실하게 추측하거나 걱정할 때 쓰는 문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